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.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비위에 대해서도 고개 숙이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. 조국 전 장관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철호 기자입니다. 조국 전 장관 회고로 조국의 시간이 추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.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 스스로의 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.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. 지도부의 조국 사태 사과는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. 법률적 판단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등에 같은 수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일주일 민심을 경청한 결과로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 성비위에 고개 숙였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부동산 문제도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하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조 전 장관도 송 대표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SNS를 날렸습니다. 다만 강성 지지층은 물론 원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며 갈등 봉합이란 과제가 떠올랐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도 뒤늦은 사과인데다 영혼이 없다. 국민의당도 진정성 없다. 비판했습니다.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.